타임즈. 네, 오랜만에 마제스티 6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 것이 왔습니다. 이런 기타를 딱 꺼내면 누가 여기 한 명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초대 손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 클래식 주간이라. 네,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네. 후뚜루마뚜루 해보자. 네, 후뚜루마뚜루 네.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보통은 마토가 앉아 있는 게 네, 제일 마음이 편한데. 제일 편하고 네. 참 빨리도 적응한다. 네, 그렇죠. 원테이크로. 어, 휘뚜루 마토로 하면 좋은데. 마토가 없네. 정말 잘 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가장 지금 중요한 용병이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 마제스티는 저희끼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년 6개월 갔다 오는 건데 1년 6개월도 길다. 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길어? 원래 남들의 군 생활은 진짜 빨리 가잖아요. 너 그렇죠. 언제제에 대해서 이건데 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짜 안 가네 시간이. 얘 뭐 아직도 올 12월이나 돼야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군 생활 오래 해? 지금 아직도 이등병인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상병 안 달았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목요일날 촬영인데 지금 네. 화수의 드림시어터 내한 공연이 있었거든요. 저기 한강진에 위치한 그 블루스퀘어에서 공연을 했는데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제가 또 드림시어터 팬인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도 되게 많이 가고 싶었는데 역시나 일이 바빠서 못 갔죠. 못 갔습니다. 계속 호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수정에 마감에 네, 그, 지키느라고. 그래도 막 오랜만에 내한 공연이라서 어우 만 원 사례했을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후기도 많고 네. 뭐 제임스 라브리에가 목 상태가 좋았다더라, 뭐 존 페트루치 뭐 기타 워낙 잘 워낙 치니까 아직도 잘 치는 여전하더라 막 이러면서 네. 많은 후기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실 드림시어터 너무 좋아하지만 내한 공연 올 때 약간 운이 없어가지고 아. 스케줄상 저는 20년 전에 가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못 갔어요 한 번도. 아유 그 드림시어터 그 공연 많이 하지 않는데 많이 안 하는데 네, 저로의, 10년에 한 번씩 온단 예, 말이에요. 저로의 기회인데 이거. 마지막 나중에 이제 그 약간 진짜 이제 10년에 오면은 할아버지들 돼서 올 때 그때 가야 되겠어. 페트리치가 이제 노안이 와서 아들이 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빨리 다음 공연은 진짜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2002년에 갔었거든요. 아유, 2002년에 가고 못 갔어요 20년에. 그 이후로. 네. 제가 새내기 때 아. 그때 드림시어터 티 입고 막 그 덕질하러 갔었는데 2002년도 예 그 아트 그냥 그 장땡 잡으셨군요. 네, 최고였죠. 입학도 했지, 드림시어터 네, 공연하고 했지, 월드컵 했지. 진짜 세상 내 세상이었죠 정말 2002년도. 그때 드림시어터 좋아하고 축구 좋아했던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졌죠. 84의 피해자들이 많아요. 네, 84 선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림시어터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기운을 받아갖고 저희가 아, 지금 이 마제스티를 리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JP 모델까지 해볼 건데요. 뭐 마제스티 여러분들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고 유명한 모델이고 그리고 기타가 조키로 또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저희 그리고 이제 그 기타함의 스커드를 보면은 뮤직맨 모델이 올라가 있잖아요. 뮤직맨 네. 모델 올라가 있는 게 JP16입니다. 예, 존 페트루치 모델이에요. 그게 지금 스커드 탑10 4위에 랭크돼 있고요. 그렇죠. 스커드 점수는 84.5라는 예. 무시무시한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퀄리티는 이미 검증이 많이 된 네, 그렇죠. 기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가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타가 스타일이 워낙에 독특하고 타겟팅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기타가 잘 맞는다라는 얘기는 못해요. 이거는 약간 그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운드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확실한 취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익스트림이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좋은 완벽한 기타가 야, 없는 청룡 원홀도죠. 네, 그냥. 진짜 최고의 기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하는 색상은 엠버 글로우 색상이고요. 어허. 가격은 이제 거의 700돈이 다 됐네요. 6989,000원. 그냥 700입니다. 700이라 700.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또 기술을 이렇게 또 많이 개량을 하면서 사운드가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하는데 700이 기분 좋은 가격이고 기분 나쁜 가격은 얼마예요? 기분 나쁜 가격이요? 874만 원이네. 어, 그러네. 기분 나쁜 가격이 나쁘네, 뭐. 아, 기분이 많이 나쁘네. 그 이 존 페트루치가 이 개발에 참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양반은 존 페트루치가 다 창발 다 줘가잖아요. 사운드도 자기가 직접 만들고 네, 이펙터도 그렇고 뭐, 존 페트루치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요청해가지고 아주 귀찮게 한답니다. 그래서 인체 공학적이고 완벽한 밸런스를 가진 기타. 그 약간 존 페트루치는 뭐랄까 좀 학자 같은 느낌이 있죠. 네. 교수님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아카데미에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
개발을 하고 대학원들 막 이렇게 네. 대학원생들 힘들게 하고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더욱 그런 속주에 최적화된 이런 기타를 아하.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특별한 스펙들이 많은데 일단 컨투어 바디 자체가 좀 특별하고요. 예. 그리고 디마지오 레인메이커랑 드림캐쳐 이 미래지향적이고 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그 피에조 픽업까지. 그 제가 네. 이제 그 공연할 때 존 페트루치가 피에조 픽업으로 하는 연주를 보면 진짜 신기해요. 사운드가 통기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통기타 같은 것도 아니고 되게 테크니컬한 통기타 사운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조 픽업을 활용하는 거는 존 페트루치가 진짜 활용도가 높은 기타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푸시푸시 컨트롤을 통해서 20dB 게인을 즉각적으로 오.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일 스플릿이 또 가능한 시스템을 되고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레몰로, 플로팅 트레몰로 브릿지, 이게 정말 편합니다. JP MM 피에조 플로팅 트레몰로 브릿지 굉장히 편하고요. 저는 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디마지오의 다양한 픽업 세트를 갖고 있지만 이 레인메이커 드림캐쳐는 거의 딱 여기서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조합이 상당히 진짜 테크니컬 미래지향적 이런 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인메이커 기우사죠, 기우사. 기우사. 네. 그리고 드림캐쳐 몽포수? 몽포수. 네, 기우사와 몽포수 픽업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컨트롤만 먼저 보고 갈게요. 오.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컨트롤은요, 마그네틱과 피에조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건 뭐, 아래쪽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기타. 마그네틱만 예. 온리 들어가게 되고요. 5번은 마그네틱 플러스 피에조. 6번으로 하면은 마그네틱 피에조만 먹게 됩니다. 볼륨이 요겁니다. 피에조 그렇죠. 볼륨. 자, 그리고 이제 그 3웨이 픽업 셀렉터를 마그네틱에서 네. 하게 되면은 일단 포지션 1번으로 갔을 때는 브릿지, 직렬로 브릿지가 먹게 네. 되고요. 그리고 2번 포지션으로 갔을 때는 패럴렐로 쌍험이 먹게 되는데 여기서 톤 노브를 푸시로 뽑으면 이제 이너 사이드만 아, 이너 사이드 패럴렐이에요. 그러니까 쌍험 패럴렐이냐 이너 패럴렐이냐 둘 다 패럴렐입니다. 일단 가운데 놓으면 패럴렐이에요. 잠깐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운데 놓고 뽑으면 이건 이너 패럴렐. 그렇죠. 아,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놓으면은 넥 험버커. 넥은 네, 시리즈 험버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볼륨을 푸시를 하면은 20dB이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저걸 누르면 솔로 할 때 네. 이제 개인 부스터 같은 되겠죠?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 예. 그 아래쪽에다가 잭 꽂을 때 배터리가 반짝하면은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라는 거고, 처음으로 반짝거리면은 3시간 정도 더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있네요. 네, 요렇게 컨트롤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미리 그럼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89,000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5cm 진짜 작아요. 작아요. 정말 작고 바디도 조그맣고 가볍고 네 가볍고 3.04kg입니다 가장 컴팩트한 기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이엔드 기타 중에 제일 작은 기타예요. 네. 네. 등치도 큰 양반이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네. 진짜 편하게 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두께 40mm, 12프렛 뒤뜰레는 76mm. 이 넥도 굉장히 두툼하지 않고 딱 컴팩트하게 손에 쏙 들어옵니다. 기타를 이렇게 딱 보면 넥 되게 두꺼울 것 같잖아요. 기타가 작아서 착시 현상이잖아요. 맞아요. 착시입니다. 착시. 조그매요. 네. 탑에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네. 바디는 오쿰에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넥은 혼두란 마호가니, 혼두라스예요. 넥스루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전체적으로 예. 끝까지 혼두라스 마호가니에다가 오쿰의 날개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허.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쭉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쉘러 M6IND 락킹 튜너가 4:2로 붙어 있습니다. 예. 너트는 43mm 너비,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17인치 432mm로 상당히 빤빤한 예. 그 거의 RG 시리즈, 아이바네즈 RG. 네. 원래 또 존 페트루치가 RG를 그 아이바네즈를 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빤빤한 지판에 좀 손이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은 의외로 스탠다드 스케일 648mm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죠. 이게 짧은 거죠, 여기. 네,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하관이 작은 거예요. 하관. 네. 픽업은 디마지오 레인메이커가 4개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드림캐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쉬맨의 파워 브릿지 피에조가 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고, 브릿지는 커스텀 존 페트루치 뮤직맨 플로팅 트레몰로 매트 블랙 하든드 스틸 위드 피쉬맨 파워 브릿지 피에조 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편하게 이 아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앰버 글로우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에다 꽂고 꽂아가지고 프론트 피커 레인메이커
가운데 여기서 이 부분 야 이거 진짜 데디 브라더 러버 앤 리들 보이군요. 아, 다 되는 거죠. 네. 이거 좋다. 그래서 진짜 클린부터 무거운 톤까지 다 나오는 거죠. 아민 진짜 편하죠. 네, 튜닝 안정성도 좋고. 예. 이거 피에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와. 스트로크 한번 해보면. 야 피에조 사운드 진짜 좋아요. 통기타 피크로. 어 너무 신기하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뮤직맨이 피에조 소리는 진짜 좋죠. 아 갑자기 MTU 느낌 나네요. 뮤직맨을 들고 있는데 어 이거 이거 한 500만원짜리 팬더 사고 100만원짜리 테일러 사는 거보다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100만원짜리 테일러가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네. 야 좋습니다. 야, 진짜 피에조 소리 피에조랑 마그네틱이랑 섞어 볼게요. 네. 이거 조절을 해볼까요? 네. 마그네틱 좀 오우 아주 독특한 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야 미쳤어 미쳤어. 마샬로 가보면 마샬 클린 톤 뭐 클린 하진 않겠지만 아 진짜 소리 좋다. 여기서 부스트 해볼까요? 네. 지금 볼륨이 저기 1도 안 0.7인데 지금. 와 야, 좋다. 좋다. 그래서 어우 메이킹 톤도 잘 먹을. 메이킹은 그걸로 해볼게요. 2단에 네. 2단에 그 밴톤 있잖아요. 네, 밴톤. 네, 이너 사이드. 이게 너무 예쁜 팝톤이 나와요. 예, 우리 코러스도 존팻 주체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험험에서는 굉장히 예쁜 클린톤이 나오는 거죠. 아 좋아. 이번에는 딜레이 켜고 한번 꺼볼게요. 코러스 아 아름답다 진짜 사운드. 피에조랑 섞어봐야지. 오 와 진짜 신기하다. 기타에서 소리가 이렇게 와. 많이 나. 이런 환상적인 소리가 나다니. 진짜 좋네요. 진짜 환상적이네요. 어 이거 어디 진짜 돈이 안 아깝겠다 이건. 팝 그 팝 가요 세션에 이런 소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날 피해줘. 근데 또 날 피해줘가 그냥 어쿠스틱 기타 소리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야. 아니 오히려 이거 녹음에 쓰기 너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팬심을 정당화시키는 건가 지금? 어 근데 진짜 아름답다. 진짜 드림캐쳐 같아요. 꿈을 잡고 있는 느낌. 아, 이거 아 좋습니다. 좋다. 솔로 한번 들어볼게요. 야, 너무 멋있다. 코 피에조 끄고.
와, 어, 진짜 멋있다 미쳤다, 소리. 미쳤다, 미쳤어. 마샬겐 한번 들어볼게요. 와, 마샬겐 어떨까요? 야, 야, 이거는 뭐 락킹, 백킹 짱짱짱 한번 해볼까요? 야, 부스트 안 넣은 거죠 아직? 와. 여기서 부스 나오면 지금 든 거야. 아, 든 거구나. 와. 빼면을 들어보셔야 돼. 그럼. 아, 이게 뺀 거. 와, 아, 진짜 굉장하네요. 끝내준다. 지금 마샬 그냥 날개인인데 네. 그냥 볼륨만 올린 건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야, 기가 막히네요. 야,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치시는데도 이렇게 모던하고 강력한 느낌의 연주가 나온다는 건 기타빨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드림시어터의 또 유명한 명곡 중에 하나죠. 언더 글래스문이라는 노래 솔로를 준비해봤는데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하려다 보니까 또 네. 사람이 이제 또 뽐뿌가 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걸 내가 못 친단 말이야? 아, 옛날에 쳤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적재님이 이거를 또 솔로를 연주하시는 영상을 딱 봤는데 아, 뽐뿌 제대로 아, 너무 왔겠네. 멋있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오랜만에 한번 다시 연습해볼까 했는데 해야죠, 해야죠. 잘못 시작했죠. 제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우리가 가죠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 쳐보고 진짜 약간 좌절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 속도를 줄이잖아요. 예. 그 유튜브에서 이제 속도를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거든요. 0.75 예. 뭐 0. 근데 0. 제가 처음에 8로 했는데 예. 안 되는 거야. 0.8 상당히 느린데. 엄청 느려요. 네, 엄청 느린데 그게 포지션이, 너무 포지션이 막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0.8인데도 막 헷갈리는 게 생겨 갖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0.5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맞춰 갖고 온 건데 이 단기간 내에 무리해서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내일 되면 이제 못 치죠. 아니, 못 치죠. 예. 잠깐 빡끌 올려서 네. 빡 치고 끝내는 거예요. 손에 피로도 확 오고요. 네, 막 잊고 싶어 막. 이게 너무 무리야. 네. 근데 오랜만에 되게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어떤 즐거웠던 카피했을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복잡한 걸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타브 악보를 보든지 아니면 하나씩 따고 하는데 요즘은 그 외워지지가 않아. 아, 맞아요. 네.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더라? 자꾸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오랜만에 언더글래스면 솔로 한번 쳐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했어. 야, 감사합니다. 참 잘 만든 솔로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게 잘 그... 만든 솔로가 아니라 골탕 먹이는데 사람. 뭐 어떻게 라이트 핸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레프트가 네 개를 치고 라이트가 하나를 쳐. 네, 맞아요. 이렇게 5연음을 그렇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근데 이게 가장 20세기 그러니까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타 솔로의 항상 순위권에 드는 그렇죠. 네, 정말 멋있는 솔로죠. 네, 오랜만에 아주 티가 뜨거워지고 손가락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드림시어터가 이거 하죠 공연에. 네네네, 공연 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냥, 하죠. 그냥 하죠. 그냥. 너무 편안하게 해요. 물을 넣어가듯이 그냥. 존 페트루치 찾아보면은 네. 그 무반주로 해놓은 영상들도 있거든요. 뭐야, 뭐지 이렇게 크로마티카드 편안하게 해. 그냥 너무 깔끔하고 네. 네. 괴물입니다. 존 페트루치 손이 크다 보니까 진짜 무슨 우쿨렐레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네, 이거 들고 있으면. 등치도 큰 사람이 왜?
기차 이렇게 3km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세상 편하게 치려고 하나 봐요. 그런 거. 자, 한 주평 드리기 전에 예전에 했었던 마제스티 한 주평들 먼저 훑고 가볼게요. 마제스틱스 2020년에 했던 거 선생님 장비빨 바로 장비빨 시발력.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유월 마제스티에서 9.5, 9.0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6가 공연용 마제스티, 진골 마제스티 9.5, 9.0 그리고 원준 씨 예전에 아, 네. 우리 또 폭발물 처리반으로 오셨던 원준 씨와 함께 했었던 마제스티 6 핑크 샌드 색상이 있었는데 브레이킹 올 핑크 역시 미제 로얄 핑크 9.5, 9.5, 9 오우. 그리고 엠버글로우 색상 예전에도 했었네요. 마제스티 SUV 이건 이제부터 내 거 엠버글로우 애프터글로우 네. 뭐 이런 느낌 네. 해서 9.5, 9.5, 9.5 네. 높은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장비빨은 장비빨인데 그렇죠 네. 장비빨이 네. 진짜 약발 오래가는 장비빨 아 그렇군요 그냥 장비빨이 아니고 이 장비빨이 오래가 오래가요, 오래가 아, 오래가 이거는 피해조만 딱 넣어도 어. 환상이고 아, 피해조로만 쳐도 환상이고 어. 이펙트빨 좋고 어. 앰프빨 좋고 그러게요 오래가는 야, 장비빨 오래가는 장비빨 빨빨 네, 빨빨빨이 아 굉장하네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한 대에서 무슨 거의 뭐 사운드의 대축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타 사운드 박람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기타 한 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다섯 대 역할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하게 조합이 이 가능하고 뒤에 보시면 스테레오, 모노 네, 전환할 채널도 수 있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스테레오로 빼면 소리가 어떨까요? 스테레오로 해서 이제 그 뭐 피에조 쪽이랑 뭐 이런 거랑 마그네틱 따로 쪽이랑 따로 해서 이펙트 따로 걸어가지고 그쵸.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기타 하나로 그런 사운드들을 낼 수 있는 야, 좋습니다. 박수들, 기타에 대해서 네. 박수 좋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점수입니다. 사운드 37 네. 가성비 10 네. 편의성 19, 디자인 16, 네, 총점은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4. 저는 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 해놓고 보니까. 아니, 작곡하시고 작업하시니까 안 그쵸. 비싸죠, 이거. 네. 저한테 되게 비싸게 들어요. 저는 편의성 20입니다. 이 이상의 편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도 20 줄게요. 그럼 선생님은 총점이 83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저는 편의성 20, 디자인 17 해서 저는 총점은 88입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는 85.5가 되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뮤직맨 중에 역대 1위. 그래서 스쿼드 4위에 해당하는 JP16을 지금 밀어내고 4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제스티 6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자기 걸 탈환한 자기 거를 JP를 마제스티가 잡았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편의성이라는 게 범용성과 연주감을 동시에 포괄하는 항목이잖아요. 근데 연주감이 정말 편안한 게 넥 이게 가늘고 길이가 어쨌든 짧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이런 연주감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저런 기능적인 부분들,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앞쪽에서의 그 아밍의 편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조작의 사운드적인 범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편의성, 유저빌러티의 측면에서는 이 이상의 기타가 과연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만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85.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좀 점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전... 제가 단일로 드린 기타 중에는 최고 점수예요. 이거. 88점. 굉장합니다. 존 패트리스의 반대말이 김병호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나왔어 많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3위에 해당하는 기타가 지금 팬더 US의 링컨 브루스터 86점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기타 있잖아요. 멋있는 스트랩. 0.5 차이밖에 네, 86위에서 85.5로 역대 4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특수하고 이런 기타도 여기 앉아갖고 다 쳐보잖아요. 네네. 한 번씩은 쳐보는데 이 평평한 기타를 되게 못 치는데 이건 아무 거부감 없어요. 정말 스르륵 쳐지는 네, 느낌이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치면 되네. 아까 선생님이 치실 때도 그런 모던한 느낌이 잘 살더라고요. 쫙쫙 네, 뻗고 좋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지금 JP를 잡아먹고 마제스틱이 올라갔는데 다시 JP가 나옵니다. 서륙전이 과연 가능할까요? JP15가 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가격이 동일하니까 과연 서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JP15도 진다 그러면 JP15, 16이 다 마제스티한테 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뭐 거의 뭐 집안 싸움, 자아 싸움이죠. 네. 집안 싸움도 아니고. 좋습니다. JP15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